여정연의 정책 연구 3만 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동영상에서는 지난 1년간 각종 언론에 나타난 자료를 중심으로 중국의 대정책에 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중국은 이미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 대항하여 새로운 대국관계를 유지하고 궁극적으로는 패권 국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야욕을 막고자 무역전쟁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중심에는 화웨이가 있습니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에는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이 동참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하여 회토류를 무기로 활용하고자 하나 미국은 호주 등의 새로운 회토류 가공 공장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도 마르크시즘이 중심이 된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패권 국가로 나아가는 중국은 외교력과 군사력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먼저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김정은이 지휘하는 북한과 아프리카, 중남미에 대한 외교적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련 등에 있는 해군기지의 잠수함과 항공모함 등을 확대하고 남중국해 등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미군기지에 있는 사드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한국의 다양한 무역 제재를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패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드론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전기차와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개발도 게을리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대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